세상은 넓고 K는 많다. 신나는 뮤직 K-POP에 부드럽게 돌아올 루비는 자동차. 자, 오늘 던지고 받고 스트라이크 3개만 삼진 K. 삼진입니다.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 메가스타 오디션 K까지. K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또 있다. 아주 스페셜한 K. K9, K55 시민들에게 물었다. K자로 시작하는 이거 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총이고 이게 절뚝이? 옷이나 이런 거, 제품명 이런 거. 절뚝이 아닌가요? 자동차요. 얘는 자동차. 차 이름 같고 얘는 기관총 같은 거, 총 이름 같고. 대동단결 땡땡땡 다 오답. 도저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K9, K55의 정체. 힌트다. 육중한 덩체도 신속한 기동력. 그 누구와 붙어도 밀리지 않는 강력함. 이제 감이 오십니까? 우리 군의 든든한 K. 무한궤도를 품은 포병화력의 신.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주마. 엄청난 굉음 내며 무한궤도 달고 지상을 누비는 이것. 들어는 봤나? 이것이 바로 포병의 K9, K55다. 포원. 장갑차? 탱크. 탱크 아니에요. 탱크. 탱크. 탱크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민들 탱크란다. K9, K55 탱크 맞습니까? 정답은 NO! 탱크는 두껍고 납작한 상판에 짧은 포신으로 최전선에서 적에게 강한 타격을 입히는 전차다. 그에 비해 K9, K55는 고층 빌딩처럼 높은 상판에 무엇보다도 긴 포신 자랑하는 보병의 자주포란 말씀. 자주포란 기동성을 갖춘 야전코. 원거리에서도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위협하는 일명 지상의 폭격기다. 군대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이런 군 부대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포도 자체적으로 엔진을 가지고 이런 바퀴가 달린 그런 자주포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차와 장갑차와 같이 이동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주포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보병이 자랑하는 K계열 자주포에는 1986년에 개발된 K55의 업그레이드 버전 K55A1 자주포와 세계 최고라 일컫는 최첨단 자주포 K9이 있다. 막상 막하의 자주포. 그래서 시민들에게 물었다. 둘 중 무엇이 더 강해 보입니까? K는 네, 연평도 사건들 많이 봐가지고 얘예요. 숫자가 더 많아요. 얘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겨서 세보여요. 시민들의 선택 역시 막상막하. 누가 더 강한지 궁금하긴 하다만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 니네 이따 둘이 한번 싸워볼래? 애들 다 모아놓고 공정하게 스포츠 한판 하자는 거야. 그럼 그가 이거 페어플레이로 한번 붙어보자. 선수 입장. 홈코너 데뷔급 몸매에 스피드까지 갖췄다. 세계 최강을 꿈꾸는 최첨단 자주포. 나이 19세, 무게 47톤, 포신 길이 8.1m, 철문 피 K9 자주포. 계속해서 청코너 선수 입장. 오랜 경험의 특훈으로 회춘하고 진화됐다. 나이 29세, 무게 25톤, 포신 길이 6m에 달하는 K55A1 자주포다.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에 두 자주포와 동고동락하는 부대 병사들 응원까지 가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K9 자주포 대 K55A1 자주포. 뜨거운 승부 지금 시작한다.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화끈한 라운드 걸로 변신한 실험거래 워킹과 함께 경기 시작! 1라운드! 사거리와 포탄 파괴력이다! 3, 2, 1, 쏴! 포령과 동시에 팔포 시작! 자주포는 보병과 기갑의 화력 지원을 돕는 만큼 더 멀리 쏘는 것이 관건! 과연 두 자주포의 사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두 대의 자주포 사거리 비교 결과 고폭탄을 기준으로 K9 자주포의 사거리는 40.6km, K55A1 자주포의 사거리는 18km로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더 길었다. 그렇다면 적에게 얼마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살상 반경은 어떨까? K55A1 자주포의 살상 반경은 50m. K55A1 자주포보다 더 먼 사거리를 자랑했던 K9 자주포의 살상 반경 또한 마찬가지로 50m였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폭탄의 경우 약 18km까지 사격이 가능하고 한 발에 50m의 살상 반경을 보이겠습니다. K9의 경우는 40.6km까지가 사격이 가능합니다. 화포와 한 문당 살상 반경은 대략 50m이며 대대 및 포대가 사격 시 가로 300m, 세로 100m의 면적입니다. 1라운드 대결은 더 먼 사거리 자랑한 K9 자주포의 우세. K9 자주포와 K55A1 자주포의 불꽃 튀는 두 번째 대결.
2라운드 강렬 속도와 기동성이다. 자주포는 사격 전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으니 바로 박렬이다. 박렬은 사격 준비를 위한 포신 위치 선정 및 재반 절차인데 K9 자주포의 경우 이 박렬 과정과 포탄 장전까지 모두 자동화된 것이 특징. 그래서 K9 자주포의 박렬 소요 시간은 30초 이내란다. 뿐만 아니라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K9 자주포는 경계선 시속 67km로 야제선 시속 40km로 이동이 가능하며 양쪽의 무한궤도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 모두 조합해봤을 때 K9 자주포의 박렬과 기동성이 인정한다. 그렇다면 K55A1 자주포는 어떨까? 포대 사격 지휘 명령은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사격 통제 장치로 자동 통제된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 하나. 먼저 기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사격 방향과 고각을 맞춘 뒤 탄은 수동으로 올려야 한다는 점. 이후 자동으로 발사되는 반자동식 방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다. 그리고 K9 자주포에 비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더 걸린단다. 결국 K55A1 자주포의 방열 시간은 K9보다 더 긴 45초에서 75초 이내. 그리고 노상 최고 속도도 시속 56km로 K9 자주포에 비해 조금 느리다. 이뿐이 아니다. K55A1 자주포의 무한궤도는 동시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어 360도 회전 시 중심축 주변에 동그란 원을 그리며 회전해야 한다. 고로 회전 반경이 넓다. 2라운드 대결인 박렬 속도, 최고 시속, 제자리 회전 세 가지 비교 결과 모두 K9 자주포 우세. K9 자주포와 K55A1 자주포의 불꽃 튀는 세 번째 대결 라운드 3. 누가 더 튼튼할까? 방울약이다. K55A1 자주포는 개량전 K55 자주포보다 방우력 또한 업그레이드 됐다. 화생방 방어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 적의 화생방 공격에 안전하며 알루미늄 장갑 판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주포 상공 12m에서 적 포탄이 폭발하는 것까지 방어가 가능하겠습니다. 보기에도 무척 튼튼해 보이는 K9 자주포는 고강도 강판 장갑으로 되어 있어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어는 물론 적 포탄 파편까지 방어가 가능한데 상판 장갑은 적 14.5mm 중기관총 대인탄의 방어가 가능하며 152mm 자주포 포탄이 상공 15m에서 파편되었을 때 그 파편 효과에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3라운드 방어력 대결 역시 K9 자주포 우세. 기세 등등 거칠 것 없는 K9. 그러나 놀라운 반전. 최첨단 시스템 자동화 장비 가득 실어 육중해진 K9 자주포. 장비의 크기에 경제성 측면에서 만만치 않을 듯한데 K9 자주포의 가격은 대략 약 40억 정도입니다. 자주포 연비는 880m를 주유했을 때 360km를 가기 때문에 리터당 0.4km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업그레이드판 K55A1은 작은 크기, 반자동,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가는 만큼 K55A1 자주포는 약 18억 9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주포에 약 513m의 연료가 들어가면 364km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연비는 약 0.7km 정도 되겠습니다. 연비와 파워 모두 놓치지 않았다. 일단 차 하면 연비가 대세. K55A1 자주포 급상승으로 대결은 또다시 막상막하. 무게도 성능도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두 자주포. 대한민국 포병의 왼팔 오른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내일의 모습이 더 기대된다. 최근의 자주포들의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은 좀 더 가벼워지고 빨라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시면 레일건이라고 하는 전자주포가 나왔고 이러한 것을 적용한 그런 자주포도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방에서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아군의 화력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지상의 폭격기 자주포, 우리 군의 스페셜 K. 자주포의 진화는 계속되고 대한민국 포병의 전투력은 무한 상승할 것이다.